12년째 이어오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평화 정신을 기리는 고향 평화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공연장 중 정상급 규모와 위용을 자랑하는 고향 아람누리의 아람극장입니다. 좌석 간 거리두기와 관람인원 제한으로 주요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1 고향 평화 콘서트 평화가 머무는 자리 온 오프라인 공연 무대가 막을 올립니다.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잠시라도 평화의 자리가 머물기를 기원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들 모두를 위한 위로와 칭찬의 시간입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저마다 물심의 고충에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은 그간 참여해온 시민 봉사자들의 헌신, 지역사회의 성원, 그리고 고향문화재단의 전폭적인 참여 지원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고양시가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또한 코로나 지금 19 장기간 지속되면서 피곤하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고향 평화문화제는 비폭력 평화민주주의 사상과 그 실천을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기리기 위한 고향시민의 자발적 문화공연에서 출발하였고 거르지 않고 해를 더한 12년의 전통이 쌓여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주도 평화문화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즘 생각하지 못했던 평화, 그러나 이 공연을 통해서 평화가 무엇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때까지 부인 이의호 여사와 함께 거주했던 고양시 정발산동에 김대중 대통령 사적인형관을 조성해 시민과 역사의 품에 다시 안겨주던 날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가시니가 남긴 정신을 소리내어 되새겼습니다. 민주주의가 들꽃처럼 만천에 피어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평화 통일이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원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꿈이 그 정신이 우리 고향시에서 영원히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인류가 쟁취하고자 했던 궁극의 가치는 바로 평화입니다. 인류의 생명 가치와 더불어 평화 정신이 지켜지고 계승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